개교 114주년 기념식과 고대인의 날을 맞아 고려대학교에서 신나는 축제가 열립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즐거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9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정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반길 무대와 푸드코트, 그 뒤쪽에서는 추억의 졸업사진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중앙광장의 한가운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교실이 있습니다. 아, 고려대 출신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볼도 나눠주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본관 앞에는 에어바운스와 워터보트도 설치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고대의 자랑, 아이스링크도 오늘만은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체육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신나게 놀았다면 든든하게 밥도 먹어야죠. 학생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려대학교와 교우회가 정성껏 준비한 이번 행사, 정말 기대되시죠?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모두의 축제, 고려대가 준비한 소확행, 아니 대확행! 잊지 못할 5월 5일을 보내고 싶다면 고려대의 성대한 파티 속으로 뛰어들어보는 건 어떨까요?